한 가지 좀 요거 한번 우려되는 상황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공직자 임명 중에 민주당 쪽에서 걱정하는 것 혹은 국민들이 이제 의혹을 갖고 계신 것은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으로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인다 혹은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인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공천을 받거나 혹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총선에까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. 앞서 대통령의 뭐 연수원 동기 뭐라는 이유로 인사상의 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러한 민주당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대통령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특혜를 준 것에 저는 끝판왕은 홍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선거 당선시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 가지 좀 요거 한번 우려되는 상황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공직자 임명 중에 민주당 쪽에서 걱정하는 것 혹은 국민들이 이제 의혹을 갖고 계신 것은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으로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인다 혹은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인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공천을 받거나 혹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총선에까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. 이번에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법무부 산하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. 그거 알고 계신가요? 장관님? 이런 공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 공단이 이제 출소한 자들의 생활 지원이라든가 가족 지원, 취업 지원, 상담 지원을 하는 것인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장관께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라든가 범죄 발생 방지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분들의 재범률이 글쎄 2%인지 0.2%인지는 모르겠지만 17,000명 가운데 재범한 사람이 27명이랍니다. 그러면 이제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에 대한 응보도 있지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?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재범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게도 좋고 근데 이런 중요한 공단에 지금 누가 후보자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? 제가 황모라는 황영기라는 분이 후보자로 올라갔는데 사법연수원 23기랍니다. 검사 생활 한 6년 했고요. 나머지는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저도 변호사 생활을 10년 했지만 변호사 하면서 교정 업무 이거 사실 접해보기 어렵습니다. 비전문가란 얘기죠. 대통령의 사적 인연 때문에 이 중요한 공단의 이사장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직언을 대통령님께 이 뭐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통령께서 사적 인연으로 공적 업무를 처리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저도 지금 황영기라는 이름을 의원님께 듣고 여기 관련된 분이 황영기구나 하는 걸 아는데 개인적으로 압니다. 아는데 이 황영기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는 인품이 좋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네, 정리하시죠. 네. 예. 앞서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 뭐라는 이유로 인사상의 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러한 민주당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그런 그 특혜를 준 것에 저는 끝판왕은 대통령의 30년 직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유력한 민주당 후보를 또 낙마를 시키고 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함으로써 대통령의 30년 직위인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선거 당선시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석간에서 1심에서는 송철호 후보와 송철호 시장과 그리고 관련된 그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재기 수사 명령을 받아서 임종석 그 당시에 그 실장이랄지 이런 분에 대해서 지금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.
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. 이러한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PPT 보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. 이제 방금 디올 파우치와 관련한 말씀을 민주당 의원들이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. 지금 그 저널리즘 그 대학원 교수 모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취재 방법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. 함정이나 작전을 벌어놓고 유도를 하는 것이다. 또 서울의 소리의 함정 취재는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이며 정당한 취재라고 볼 수 없다.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인사청문회 자체에서 그런 그 질의에 오른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.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? 제가 이 사안에 네. 지금 내용을 모르고 또 별도의 사건으로 있기 때문에 네. 공직 후보자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네. 않다고 또 관련 수사가 또 뭐 경찰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경찰에서 또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고 또 그것이 검찰로 이첩이 되면은 당연히 검찰에서 또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. 그 며칠 전에 백현동 인허가 관련해서 김인섭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. 그 기사 보셨죠? 예. 예. 이제 그 관련된 것은 결국은 국토부 이 준주거 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이제 이것이 청탁을 받은 것이냐 이제 이것이거든요.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참여 배제가 이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, 그러니까 인위적인 참여 배제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,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. 이제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 준조거 지역의 이 용도 변경은 이재명 그 당시 시장 그리고 또 정진상 실장 그리고 또 김인섭 씨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재명 시장이 이 용도 변경을 직접 결재한 이러한 서류도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보면 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 참여 배제와 관련해서는 참여 배제 과정에 정진상 당시 실장이 관여를 했고 이재명 실장 시장이 결재했다 이러한 것도 좀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. 지금 이것이 진짜냐 허위냐를 가지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인위적으로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200억 원 정도의 배임 혐의로 지금 작년에 작년 10월에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.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열심히 좀 공판 유지를 함으로써 진실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해당 검찰청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법과 원칙대로 네.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